언니가 아니었어. 지각이가 작전요. 아, 충격이었나? 우리 편이 되죠. 야한 생각. 아, 집에 가 숙제할 거야. 기둥에다 발톱을 갈지 마. 앉지. 후타바 앉지? 아, 뭔 소리야? 난 그 애니 보지도 않았다고. 바라바라바라밤. 자, 올라가서 올라가 봅시다. 간지르사. 아니요, 저는 러브라이브 아이마스 이딴 거, 아 이딴 거라고 하면 또 나 살이 협박받는다. 이런 애니메이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이돌마스터 게임도 그렇게 막 몰입해서 하지 않았어. 물론 게임 자체가 문제긴 했었는데, 그 플래티넘 스타즈인가 보시기입니다. 혈서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전 러브라이브든 아이돌 마스터든 둘 다 존경합니다. 둘 다 존경해요. 존중합니다. 아니, 저는 현실 아이돌도, 저도 아이돌 좋아하거든요. 근데 3D 아이돌도 오디션 프로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봐요. 그만큼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D 아이돌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돌 프로 같은 데 나오면 진짜 안 봐. 아예 안 봐. 그래가지고 프로듀스 101 같은 것도 나중에 애들이 따로 데뷔를 해서 좋아했으면 했지, 그 프로 자체도 좋아하지 않았어.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성장기 같은 거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유, 모르가나 레벨업이 너무 늦어. 초반에 하도 뒤져가지고. 전 아이돌 마스터 러브라이브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다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덕이 있으세요. 나니까. 아누비스 가져간다. 더비 쓰세요. 도구 간다. 어? 마법을 한번 반사한다니. 그래서 몰리 공격을 쓰기로 했습니다. 럭키 펀치를 쓰기로 했습니다. 럭키 펀치를 쓰기로 했습니다. 죽으시오. 아니, 현무 진짜 꾸준하게 들고 있었더니 벌써 얘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 파티에 18레벨로 들어왔, 아 7레벨인가로 들어왔는데 18레벨이 돼버렸어. 그렇죠. 나. 나를 보더나.
해본다. 오? 잘하자. 나. 현무 엄청 오래 먹었어 진짜. 어라.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 요샤. 왜 흐흐흐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흐흐흐흐흐흐. 여기 세이브 룸일 것 같다. 아니네. 기づいたか? 아르센도 꾸준히 레벨 올렸으면 꽤 괜찮았을 텐데. 반대편이 세이브 포인트. 각가. 원래 전작 같은 경우는 초기 페르소나가 나중에 그거 진 뭐가 돼가지고 최강 페르소나 아니었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나니까. 어? 뭐야, 꽃이다요? 또 아니고 꽃. 간지르사. 나니까. 어? 어? 마지까? 바라바라밤밤밤. 이쪽으로 가서 함정을 먼저 제거를 하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니까. 어 이제 애들이 다 빨간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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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잖아. 야 이건 딱 봐도 아노비스잖아. 심판 계열 약점이 없어? 얜 약점이 없네. 하지만 럭키 펀치가 있다는 거. 럭키 펀치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성에 달렸지. 오라요. 아바요. 민나 이 감지だったね. 요시, 승리다마. 와, 그냥 한 마리가 300결. 그것도 원래 그 안 잡고 했는데. 돈 받고 돈 보내줬는데도 300이 넘어간다. 이거 뭐? 아바이. 야메 데쿠레마세. 힘을 줘. 더 줘. 아니 더 주라. 있을까요 럭키 펀치가? 아주 눈치가 제법이네.
아 이제 또 슬슬 기침이 좀 심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기침이 한번 고치니까 잘 안 떨어지네요. 도굴꾼에게 저주 있으라. 있긴 있나 본데. 거기 있으세요. 샤도우 確認. 난 조카의 판단을 待つわ. 자. 공격자 공격이가 작전이요. 이쪽에 ここは 페르소나데. 마, 프레이. 2階段. 퀸. 이케! 랜동이 효과적이다와. まあ苦戦しない相手のはずよ。代わりにやれ。バトンタッチでさらに次か。やらしい。そこか。お、ジェチョン대성 진짜 괜찮았죠. 여신 전대 쓰리트. 자, 스위치 온. 아래와. 아 근데 지금 안 갖고 와도 되나?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가도 됐으니까. 맞겠지. 아 실수. 와 미치겠네. 럭키 펀치! 外した。ジョーカーしっかりやろう。これで。読みやすい。鮮やかだ。 딴딴딴. 사스가 퀸다. 페르소나. 가케로. 요한다. 아유 이 새끼야. 말 좀 들어라. 럭키 펀치. 네라이 도이카 유야스카. 그래. 어 위험해. 요시. 조카, 표가라마카다. 막겠어. 기다려봐. 자. 상태를 보여. 럭키 펀치! 와 이래도 이거 밖에? 금강의 제발! 나보다 럭키 펀치!
어이 잠깐만 그래도 300구야? 보내줘도 300구고 잡아도 300구였어. 괜히 잡았어. 그냥 진짜 돈 받고 보내주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검은 천. 이게 뭐냐? 거기 있으세요. 이것도 뭘로 뽀개든가 빠개든가 짜개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노랑머리는 방출됐어요. 이제 그 오카마상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세요. 오카마상들에게 지금 그 교육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오카마상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겠지. 가자. 럭키 펀치. みんないい感じだったね。鮮やかな勝利。이 던전 끝날 때까지 34레벨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하긴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이 던전 중반도 안 왔다 그러고니까. 내가 류지가 더 짜증나는 거 내가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더 이게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짜증날 정도면 정말 답이 없는 캐릭터거든. 정말 헤비 트롤러거든. 이게 웬만한 캐릭터면은 악의가 없다는 거 알면 그래 뭐 어쩌겠어 하는데. 그러니까 류지는 오카마 선생님들한테 맡겨가지고 갱생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유지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카라바코 합긴다. 쇼타이오 미세로. 요시, 냉동이 효과적이다. 와, 경계에 약해 때문에. 괜찮아. こちらの 方が 強さは上よ.
럭키 펀치! さて、今のた、ギアベ복귀。어또뭐가나온것같은데아니야이런걸먹어도다참별기공기공그악세사리가너무좋아서다아무의미가없다는게너무아쉽다아바이티에이때리다아누비스다좋아아누비스다아누비스상자럭키펀치갑니다실패입니다큰일났다아야또없냐럭키펀치가지네없구만자아니요얘는여기약점이아예없어요그러니까일성스킬그것도없고그러니까내성의속성을무효화시키는거지가드는내성별로그거예요어이도기스생간지르화살을멈출장자갔다오자왜나름이제회장님은게임모의를보여줬어의외로허당이라는그이미지와플러스알파돼서어두운걸무서워한다는정말적극적이고아무런감흥도없지만그래도없는것보단나은게임모의를보여줬다고난그거에만족하기로했다그삭제된지온지적이긴데자럭키펀치
위험하다. 흡인형 킬. 야, 너 절망 좀 그만해라. 죽어! 感覚を忘れないようにね。よし、勝利だな。 어, 왔어, 왔어, 봐봐. 좋아, 32 레벨. 레벨 업. 아이, 처음부터 갖고 왔으면 이런 이럴 거면 참 좋았잖아. 간지르사. 덕이 있으세요. 자. 자, 화살 없어졌고 눌러본다. 스고이네. 그렇지. 어? 티팩 7개나 있어. 걱정하지 마. 막 열어. 나리야. 자, 피라미드 대회란. 네, 그러네요. 여기 펠리스는 다른 종전보다 확실히 그게 많긴 해. 이것저것. 더 있으세요. 건드려본다. 그림? 그림을 맞춰본다. 간단하지. 요샤. 후타바는 낳지 말았어야 했어. 지긋지긋했어. 엄마는 후타바 때문에 고민했던 모양이야. 육아 노이로제였겠지. 헐. 난이도 낮춰서 하세요. 그러면은 스토리만 따라가시려면 경험치나 경험치 몇 배씩 주는 모드도 있어요. 그래도 자, 다시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함. 돈은 한 다섯 배 가져든가 세이브. 스케대어 거. 여시. 아, 예고장 하고서 바로 치킨 파밍 할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아, 하필 그 마사 카와카미 그게 돼가지고. 아니, 세이브가 여기 또 있었잖아. 매우 빡신.